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정면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어제 투표가 진행이 됐고 개표 오늘 아침까지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과반 넘게 승리를 했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신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마친 소감과 함께 이번에 지방선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네. 승리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먼저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아침에 당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까지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 겸허한 자세로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생에만 매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국민들의 삶, 서민들의 삶만 챙기는 그런 네.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최대 승부처로 꼽은 게 경기지사 선거였어요. 근데 이 접전지에서 경부터 중요한 곳이었죠. 예, 예.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뼈아픈 패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지사까지 저희가 승리를 했다 그러면 좀 훨씬 더 승리라는 방점의 무기가 더 지켰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경기지사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의 개인적 뛰어난 역량도 있었고요. 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 예. 무엇보다도 경기도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라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네.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리는 못했지만 경기도민들께서 보내준 지지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지지였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은혜 후보가 열심히 했고 또 당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패배한 것을 두고 원인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론에서 뒤진 게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어요. 예. 윤심보다는 그 경력을 우선시해서 민심이 그에 좀 따라주지 않았다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확한 분석 그리고 냉철한 분석은 늘 어떤 선거가 끝난 뒤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네. 하지만 뭐 인물론으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경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예.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도의 의원 보면은 네 분인가 여섯 분 정도 빼놓고는 전부 민주당 의원일 정도로 정말 우리한테 불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당차고 젊은 여성 지도자 김은혜가 나갔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오히려 더 우세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15% 포인트 차이의 이 석패도 김은혜 후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접전을 벌여줬다.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예, 거군요. 예, 그런 예.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 기초 단체장 31곳이 있는데 이곳 가운데 22곳에서 승리를 했어요. 김은혜 후보에게는 예, 좀 아쉬운 승부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의 예, 공을 김은혜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는 김은혜 후보에게 돌렸던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예, 오히려 예. 뭐 중앙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방으로는 기초의원 수가 각 당마다 몇 분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방 정권의 세력 편제 분석할 때 유의한 도구인데요.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회가 정말 한쪽으로 지금은
균형을 맞췄다. 숫자가 동수가 됐는데 경기도 이걸로 의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나 기초단체장 큰 곳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네. 저희가 승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네. 고양시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2년 못했던 네.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입니다마는 네. 같이 할수 있어서 아. 그리고 네, 김 의원님, 저 말씀 좀 죄송한데요. 김 의원님, 예, 지금 말씀하세요.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동 중이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전화. 한 곳에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화 상태가 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광역단체장 12곳 승리 지역 가운데 의미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 오늘 아침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종 같은 경우 세종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최민호 후보 처음 선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대표가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갔었는데요. 세종부터 해서 대전, 충남, 충북 이런 거 중부벨트 관련돼서는 네. 큰 성과를 얻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 하나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다면은 인천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왔었는데 네. 우리가 물론 4년은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그 탈환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인천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세종시의 국민의힘 후보자가 선출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어쨌든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큰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전국을 운영하는 데큰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한 20일 정도밖에 안 흘렀습니다마는 물론 당선된 이후부터 하면 상당한 시간인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선 불복 정도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 발목 잡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네.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도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번 지방선거 총투표율 50%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예,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 자체를 포기한 셈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당으로서 헌법의 정당 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위도 좋지만 특히 그 국민들의 투표권, 참정권도 네. 정당이 항상 그 동등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남짓 때는 유권자들만이 투표장에 왔다는 것은 늘 아쉽고요. 이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 투표장에 안 나온 분들의 생각, 의사까지, 국민들의 의사까지 존중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운영하는 데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국민의힘에 보내줬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혁신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결의를 그렇게 아, 했습니다. 결의, 예, 그렇죠. 최고위에서 결의한 내용인데 혁신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최재형 원장 선임에 대해서만 오늘 의결이 있었고요. 네. 뭐 구성이나 그 내용,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계속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이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목표와 의제가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 논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뭐 표현이 조금은 국민들이 듣기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네. 특히 언론에서도 좀잘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수차례 대표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촉구를 했고 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처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네요?
자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은 있고 신청은 있었지만은 수사 어떤 할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와 시스템을 네. 결국에는 사법 당국의 신속한 조사 이 부분에 따라서 따를 뿐이지 예. 저희가 이 부분을 뭐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절차를 거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셨죠?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